아, 인기는 하루아침에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건국 후 70년 만에 제2차전 리턴 매치에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이 나라를 건국할 때에 이승만 대통령과 박헌영의 싸움이 이제 70년 만에 제2차전이 돌입이 되었는데, 그때 제1차전에서 이승만 대통령께서 남로당의 박헌영 세력을 제압하고 건국했기 때문에 오늘까지 우리는 대한민국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70년 만에 재경기가 시작이 되었는데, 반드시 2차전인 이번에도 우리가 이길 줄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작년에 그 좌파 애들이, 철없는 애들이 장난치는 바람에 제가 두 달 동안 감옥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온 후로 몸도 안 좋고 해서 제가 한 1년 쉬려고 하는 찰나에 교계 어른들이 저를 보고 한기총 대표회장 하라고 그래서, 아니 내가 작년에 이제 수술해서 뼈를 잘라내가지고 지금도 제가 걸음걸이가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너 그거 안 하면 말이야 그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한기총 대표회장이 되었는데, 그 하루는 이제 기도를 깜방 갔다 온 후로 제가 새벽 3시 전까지는 잠을 잔 적이 없습니다. 오늘까지 급박 이제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그 하나님의 성령의 충동을 받게 됐습니다. 짧았습니다. 말이 대한민국 망한다, 이와 같은 음성을 제가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듣게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내가 나는 내 체험을 말하는 거예요. 축사를 하는 시간입니다. 장례에서 소라지켜지 마십시오. 잠시만 장례 밖으로 장애 밖으로 잠시 나가주십시오. 저희 진행요원들께서 그래서 정리해 주십시오. 축사하는 시간입니다. 일개 목사가 기도하다가 받는 충동을 이걸 또 다 현실이라고 하기에는 신비주의에 가까우니까 제가 확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고의 전문가들을 제가 만나서 최초로 이충근 박사한테 물어봤습니다. 국제정치학에 뛰어난 분. 아니 나 기도하다 이런 충동을 받는데 맞습니까? 그랬더니, 지금 금방 소리지고 나가신 분은 딴 견해가 있지만 이충근 박사님은 맞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망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한미동맹이 깨졌는데 무슨 나라가 희망이 있겠냐. 그 다음에 신원식 장군을 만났습니다. 나 이런 충동을 받았는데 확인해 주세요. 그랬더니, 그렇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국군이 무장해제됐는데 나라가 안 망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총괄하시는 이재호 장관이 물어봤더니, 그 뻔합니다. 왜? 아니 멀쩡한 4대강 보를 해체하려고 덤비는데. 그 다음에 원자력 발전소 전문가들에게 물어봤더니, 아니 원전을 다 중지를 시키는데 나라가 희망이 있겠냐. 그리고 김문수 지사님 물어봤더니, 목사님 그건 틀림없는 맞는 말입니다. 왜? 문재인 속에 들어가는 간첩 사상이 반드시 대한민국을 해체시키고 북한으로 편입하려고 하는 의도가 나타났으니까 이 상태로 가면 나라는 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결단했습니다. 자, 일제시대 때에 나라를 위해서 순교한 목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기철, 소장원, 길선주 쪽인데, 저도 이제 내일 모레면 나이가 70인데 이만큼 살았으면 됐지, 더 이상 내가 살 필요가 있겠나. 그리고 목숨 걸고 6월 8일 날 시국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했더니 처음에는 조금 전에 소리 지르신 분처럼, 일개 목사가 왜 떠들어, 목사는 목회나 하지 뭔 사회 문제에 왜 관여를 해, 이런 반응이 있더라고요.
또 언론에서도 집중적으로 저를 이제 타격하고 그러나 저는 유튜브 방송을 통하여 일곱 가지를 계속 말을 했습니다. 제가 하는 이 방송과 말은 다른 말 안 합니다. 대한민국 앞으로 망한다. 왜? 일곱 가지 이유 때문에. 이것을 똑같은 말을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계속 했더니 국민들이 알아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만큼 알아들었나 확인하기 위해서 지방대회를 시작했습니다. 부산, 울산, 포항, 대구, 대전 쭉 다니면서 했더니 국민들이 저도 종교 집회도 많이 받고 또 제가 직접 인도도 해봤고 정치 집회, 사회 뭐 포럼 많이 제가 봤는데 이번에 일어나는 국민 현상은 전혀 다른 거예요. 국민들이 열광하면서 달려나오는데 아 이거는 약간 저 농담적으로 말씀드리면 다른 일은 수없는 집회들을 보면요 그냥 감동받고 또 함께 공유하고 하는데 제가 가는 집회는 보면 다 강의 끝나면 주머니에서 돈을 다 가지고 내 주머니에다 다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집회 봤습니까? 부산 울산 할것 없이 아 이게 국민들이 알아듣는구나 확신을 해서 에, 이재호 장관님 이거 안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강제로 사정해서 이재호 장관님을 총괄 본부장으로 제가 부탁해서 8월 15일부터 여기 이제 광화문 이승만 광장에서 국민대회를 시작했습니다. 했더니 국민들 전체가 분노로 뛰어나오는데요. 이것은 다름 아닙니다. 간단한 말 때문입니다. 나라가 해체되기 직전에 왔다.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10월 3일 날 10월 9일 날 그래서 계속 이어져서 지난 토요일까지 이 국민혁명이 그 중간에 이제 이름을 바꿨습니다. 국민혁명으로 조갑대 선생님이 바꿔준 건데 계속 되는데 왜 저분들이 저렇게 토요일 날 추운데 이렇게 나오실까 보니까 간단해요. 뭐냐 이 대한민국이 이대로 가다가는 반드시 문재인이가 내년 4월 15일 날 총선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의석 200석을 만들어서 평화헌법으로 개헌해서 낮은 단계 연방제를 찍고 북한으로 가려고 하는 그 의도를 국민들이 다 알아차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막고 그것을 저지하기 위하여 분노로 이제 뛰어나왔습니다. 국민들이 나왔는데 모처럼 저는 건국 후에 최초로 자유우파, 뭐 자유우파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국민들 전체가 최초로 같은 마음으로 광화문 이승만 광장이라는 장소에서 주제는 뭐냐? 이승만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그 미국, 그 다음에 일본, 그리고 전 세계와 함께하는 해양동맹, 이 해양동맹을 깨고 북한, 중국, 러시아로 가는 대륙동맹으로 가려고 하는 문재인의 의도를 이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지금 분노로 뛰어나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그 아직도 국민들 중에는 이 문재인의 사기극을 눈치를 못 채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6월 8일 날 시국선언을 발표할 때만 해도 6대 4로 그러니까 국민들이 의도를 아신 분이 4, 속아 넘어간 사람이 6, 운동장이 그런 상태였었는데 이제 계속되는 국민혁명의 이 운동으로 말미암아 운동장이 이제 거꾸로 됐습니다. 우리가 6이 됐고 저쪽이 이제 4로 됐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이 참 감사한 일은 내가 문재인 대통령이 감사한 일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도대체 저들의 세력이 얼마나 될까? 저는 이 애국운동을 하다 보니까 근대사를 목숨 걸고 공부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해보니까 결국은 그 이승만과 남로당의 1차 전쟁을 할 때는 보니까 남로당 쪽에 속한 사람이 540만이 있더라고요. 540만. 또 540만이었었는데 참 하늘이 내린 그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을 통하여
그것을 다 제압 내지는 설득을 시켜서 대한민국을 세웠는데 그 후로 이 540만 명의 그 전 국민의 퍼센트로 말하면 78% 정도가 되었습니다. 체계도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78% 540만이 다 어디 갔느냐, 현재 어디 갔느냐, 이걸 계속 추적해 보니까 이승만 대통령의 눈물의 연설로 대략 다 이제 전향을 했어요. 뭐 전향이라고 할 것도 없죠. 왜? 그 당시는 국민들이 뭐가 공산주의인지 뭐가 사회주의인지 몰랐으니까 이 박사님이 와서 계속 설명하니까 대부분의 국민들이 전향했고 6.25 때 인민군들이 와서 10만 명을 데리고 올라갔더라고요. 북한으로 10만 명으로 데리고 올라갔고 또 이승만 대통령이 연설하면서 세 가지 연설인데요. 제목이 첫째 전향하라. 여러분들은 빨갱이가 뭔지를 몰라. 공산주의가 뭔지 몰라. 나는 미국에서 이것만 연구하다 온 사람이야. 절대로 공산주의는 안 돼. 이렇게 이제 하니까 두 번째는 그래도 내 말이 이해가 안 되냐? 그러면 사상은 자유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나라가 세워진 곳이 있다. 북한이다. 북한으로 가라. 보내준다. 개성까지 열차로 데려줬어요. 그때 넘어간 사람이 9만 명이었습니다. 서울대 교수의 절반이 넘어가서 김일성 대학을 세우는 그 기초가 됐는데 이제 그 후로 이제 전향도 안 하고 북한으로 가라고 해서 보내줬는데 안 간 사람들은 백선엽 백임을 통하여 석탄작전을 편 거지요. 이승만 대통령이. 그 후에 도대체 이 세력이 얼마나 돼 있느냐 확인할 길이 없어요. 목사님. 그런데 마지막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잘 알아야 될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큰 기여한 사건이 있습니다. 뭐냐.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되자 숨어있던 그들의 세력이 위로 다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딱 파악을 해보니까 50만밖에 안 돼요. 50만. 근데 4,950만 명의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다 공유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대한민국이 영원하려면 이 대한민국 정신, 특별히 헌법을 공유하는 이런 국민들을 잘 가르치고 또 깨우치고 해서 반드시 이번 주에 돌아온 두 번째의 이 결전에서 여러분들 중심으로 꼭 이겨서 대한민국을 지켜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일성 대표님, 더 길게 듣고 싶지만 저희가 진행된 예정된 순위 있어서.